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전부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양국은 옛날부터 많은 교류를 해왔고 지리적으로도 몹시 가까운데도 얼굴의 생김새와 체격, 그리고 문화와 사람들의 성격도 전부 다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빨리빨리 문화인데요. 최근에는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겠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1년째 살고 있고 한국에서의 삶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 장담컨대 한국에 처음 오면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적응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 살 정도로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네 나라로 다시 귀국하더라도 한국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을걸.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 일단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 신기한 것은 한국은 국가번호 자체가 8이라는 거야. 8이라는 숫자를 한국어로 따로따로 발음하면 이것은 한국말로 빨리라는 뜻과 발음이 비슷한데 이렇게 국가번호부터가 빨리니까 한국인들이 모든 걸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내가 지금껏 관찰한 한국인들만의 재밌는 특징을 말해볼게. 일단 편의점만 가도 한국인들의 특징을 전부 엿볼 수 있는데 한국 컵라면이나 한국 즉석식품은 아마 너무도 유명해서 너희들도 한 번쯤은 먹어봤을 거야.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러한 한국 식품을 다르게 먹는다는 사실 알고 있어? 너희도 알다시피 한국의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최소 3, 4분은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3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라면을 덜 익혀 먹거든. 실제로 언제는 내 한국인 친구와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내 친구는 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1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몹시 초조해 하더라고. 그리고 2분이 지나니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까지 파래지더니 그 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덜 익은 라면을 먹더라. 그때만 해도 나는 내 친구의 이런 급한 성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도 이 친구와 똑같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한국 편의점의 전자레인지만 봐도 그래. 나는 100% 장담할 수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 어디를 가더라도 전자레인지의 시간이 항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인들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시간조차 못 기다려서 꼭 몇 초간을 남기고 전자레인지 문을 열곤 하거든. 그리고 그들은 음식이 덜 익혀졌더라도 개의치 않고 덜 익은 음식을 먹곤 한다. 재밌는 건 이렇게 덜 익혀진 음식이 정상적으로 익혀진 음식보다 더 맛있는 걸 봐서 한국의 기업들은 한국인들이 시간을 온전히 못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조리법에 여유롭게 시간을 표기해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 아, 내가 어떻게 덜 익은 음식이 제대로 익은 음식보다 맛있다는 걸 아냐고? 한국에서 1년 이상 살게 된다면 한국인들처럼 전자레인지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리거든. 어쨌든 한국인들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택배도 몹시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데 다른 나라처럼 몇 시간이고 기다릴 필요 없이 편의점에 가서 단 1분이면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기다리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바로 한국 편의점에 택배 보내는 기계를 보면 항상 송장을 잡아당기지 말라고 붙어 있거든. 나는 처음에 이걸 왜 적어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차피 기계가 송장을 출력함으로 잡아당긴다고 송장이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언제는 내가 택배를 보내기 위해 어떤 중년의 남성 뒤에 줄을 선 적이 있었고 이 남성은 송장이 출력되는 그 몇 분을 못 참고 송장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더라고. 그러자 편의점 직원이 이제는 질려버렸다는 듯이 그것을 잡아당기면 기계가 고장난다며 그를 말리더라. 내가 택배비를 계산할 때 그 직원에게 택배 송장을 잡아당기는 한국인들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모두가 잡아당긴다며 몇 주에 한 번은 꼭 출력기계가 고장나서 자신이 고친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주업무는 바코드를 찍는 건데 수리를 더 하는 것 같다며 농담도 건네더라. 아, 한 가지 더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정말
이탈리아인들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는데 실제로 편의점에도 커피 종류가 굉장히 많고 카페는 거의 1분에 한 개꼴로 어디서나 볼 수 있어. 한 번은 내 친구와 음료수를 구매하러 편의점에 들른 적이 있는데 내가 커피를 고르려고 하니까 내 친구는 옛날에는 이런 곳에서 커피를 구매하지 않았다며 진짜 한국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하더라고. 그리고 나를 어떤 자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곳의 커피가 편의점 커피보다 훨씬 맛있다면서 동전을 꺼내더라. 그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눌렀고 그 즉시 종이컵이 나왔어. 그러자 친구는 곧바로 종이컵을 낚아챘고 당연히 종이컵이 없으니 커피는 자판기 액체 수거통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지. 이 친구는 그 와중에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몹시 태연했고 나는 그에게 종이컵을 왜 뺀 거냐고 물으며 지금 커피가 다 흐르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화들짝 놀라더니 욕을 하며 커피를 받으려고 종이컵을 다시 끼더라고. 하지만 커피는 이미 전부 흐른 상태였고 결국 친구는 커피를 반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자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며 사실 종이컵이 필요했지 커피는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았다며 애써 유쾌한 척 하더라고. 그러고는 원래 밥도 한 숟갈 덜 푸는 게 몸에 좋듯이 커피도 몸에 좋은 음료가 아니므로 약간 덜 먹는 게 좋다며 합리화를 하더라. 사실 이 친구가 커피를 약간 덜 먹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때만 해도 나는 한국인들은 정말 병적으로 성격이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너희 그거 알아? 한국인들의 일처리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말이야. 뭐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에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할 것 같지만 이들이 몹시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물도 몹시 완벽하다. 아마 이런 한국인들의 완벽한 일처리 덕분에 아무도 한국인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급한 성격을 보이긴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건 별로 놀랍지도 않아. 한국인들은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소변을 보러 간다고. 물론 전부가 이러지는 않지만 이건 내가 한국에서 정말 놀랐던 부분 중 하나야. 지퍼가 아니라 벨트를 푼 게 아닐까? 나도 한국에 교환학생을 한번 갔다 온 이후로 가끔은 나도 모르게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지퍼를 풀고 난다. 글쎄요. 한국인들은 엘리베이터에 타기만 하면 어김없이 닫힌 버튼을 누르던데요. 일본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의 문화에 다소 적응하기 어려웠네요. 어느 나라든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건 공통이다.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있고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 있을 때는 닫힌 버튼을 안 누르더니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면 층보다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던데 함께 탑승하려고 달려오는 나를 보고도 일본인들은 어김없이 닫힌 버튼을 눌렀거든. 이 커뮤니티 내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분을 과장해서 선동하는 것 같아. 남이 나라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는 정말 일본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ATM기에 가도 똑같아. 그곳에는 절대 영수증을 잡아당기지 말라고 쓰여 있지.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영수증이 나오는 소리만 들리면 어김없이 영수증에 손을 얹고 있다. 한국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겉옷을 벗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심지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지. 그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빠른 속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들도 집에서 빠르게 샤워하기 위해 벗고 다니는 걸까? 글쎄, 아마 그들은 옷을 입는 시간이 아까워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걸 수도 있어.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냥 바지와 슬리퍼만 착용한 채 밖으로 나오는 거지. 중국인이 샤워를 한다고? 너는 분명 중국에 가본 적이 없는 친구일 거야. 너희들 3분 요리라는 한국 음식 알아? 3분을 데우거나 끓이면 되는 한국의 간편 음식인데 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3분을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어. 한국인들은 3분을 예약해놓고도 꼭 30초 이상을 남기고 조리를 멈추거든. 나는 너의 마지막 말에 정말 공감한다. 그들이 그저 급하기만 했다면 아마 선진국으로 발전하지도 못했겠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모든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거야.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그들의 높은 IQ 덕분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일을 그저 빠르게만 하거나 완벽하게만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못하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